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이민자들은 그 이곳에 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힘들고요. 들어가세요. 그리고 남자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. 이 지역에 남자,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지 않죠. 올머스 9일 동안 그 그날 스탑했어.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셨지. 오늘부터 봄 올레디 시작했어. 빌딩 더 펠로시. Something happened. 하나님 그래도 프로텍션. 18년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.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연결되었습니다. 또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야 된다는 것. 힘들 때,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미움도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여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기쁘고요.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, 구원받고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여럴 수 있습니다.